맛있게 드시네요. 식감에다가 그다음에 그 마늘종에 아삭아삭한 야채의 느낌이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네. 네. 드시니까 살이 빠질 네. 것 같지 않으세요? 네. 빠지지 않았어요? 그러게요. 얼마나 맛이 좋은지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. 드넓은 마늘밭과 푸른 밀밭 물결이 더없이 평온한 연두레 마을. 그런데요, 그 평화를 깨는 소리가 있었어요. 어르신 여러분, 지금 속히 마을회관 안으로 나와주십시오. 오.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아니에요. 운동화예요. 데스걸 아니에요? 아, 운동. 그래야 오래 살 때가 건강해갖고. 너도 빨리 운동해, 오래 살라면. 장수마을로 유명한 연두레 마을. 바로 이 체조와 웃음이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이라고 합니다. 어우, 저렇게 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. 어찌나 웃음이 많으신지요? 까르르르 소리가 나지 않던데요? 귀를 자빠지면 근데 두 분 부부 맞으시죠? 예, 부부는 맞으면 내가 쬐깐다 좋아요. 보여주세요, 사랑 어떻게 하는 건지. 여보, 여보 사랑해. 사랑해. 어쩜 저렇게 예쁘게 사실까요? 거짓말아요. 부끄러우셔서. 아이고, 근데 저를 툭 치시더라고요. 아파요? 아니요. 왜요? 저건네 마을 네, 이장님께서는 네. 매일매일 깨가 쏟아진대요. 엄청 쏟아진대요. 오, 그래가지고 네. 끝내는 연세가 많으신 뒤 꾸덩이를 하나 만든대요. 아. 아니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깜짝 놀라서 제가 달려갔습니다. 아까 계속 꾸덩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장님 맞으시죠? 소문났을뼈? 어야 이리 좀 와보게. 야, 이리 좀 와봐. 이분이 그 이장님이세요. 아, 네. 네. 아, 와봐. 주문 이러서. 네. 자, 이분이 짝꿍이십니다. 예, 오늘 저 결혼한단 말이요. 우리 저 연두레 마을에서 네. 1년에 한 번씩 전통 그 혼례식을 하고 그래요. 야.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기로 했습니다. 아니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이분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? 다 좋아 보이지. 콩고풀이시군. 아따 말 이상하게 하시네. 아니 그게 아니라. 얼굴보다도 아니, 마음이 저 이쁘게. 마음이 너무 이쁘게. 외모가 차이가 나가지고. 땀났게 저 손님 뛰어보게. 아이고 네, 이렇게 자꾸 부럽더라고요. 이럴 때는 자꾸 있어봅시다 좀. 응 이렇게 잡는다. 아이고. 자네 것이고 자네 마음. 아 진짜 어머니가 고우시네요. 네, 정말 미인이세요. 네. 드디어 결혼식장으로 출발하는데요. 아, 거기가 운전석이에요. 어머님 당황하셔갖고. 어머니가 운전하시는군요. 네. 아니에요. 운전하시게? 그렇게 곱게 네, 운전하시는 줄 알았네요. 정신 없습니다. 마을에서 열어준 이 전통 굴레로요. 진정한 부부가 된 두 사람. 앞으로 더욱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 바라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곳에서 고소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요. 이게 뭐지? 누구야? 아니 뭐야? 아니 왜 이래요? 하는 건가요? 나는 풀풀 한옥이야. 아니 다른 건 알겠는데 안 들려. 뭐라고요? 어서요. 안녕하세요. 반갑네요.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 모여갖고 뭐 하는 거예요? 아 여기는 우리 월성 시장이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인데 좀 시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식회를 하고 있어. 아까 결혼식 필요한 게 아니었군요. 일단 절차를 묶은 거예요. 절차가 뭐가 있어요? 뽀뽀 한번 해줘. 아이고. 절대 안 해줬어요. 월성 우시장은요, 20년 전 폐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. 한때는 3천여 명이 몰리던 유명한 장터였다고 해요.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우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. 와, 맛있겠다. 고기 맛이 어때요? 부드럽고 연기에 맛있어요. 와. 아니, 여기 먹고 왜 이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? 우리 여기서는 네. 친환경적으로. 친환경이란 말이죠? 예, 궁금해요? 궁금해요. 예, 궁금하면 따라오세요. 이거 안 먹고요? 예, 따라오세요. 먹어봐야 되는데. 한우 맛도 못 보고 따라온 곳은요, 새파란 풀밭. 뭐가 친환경이라는 거죠? 아, 여기 저거 봐요. 저 소가 지금 풀을 뜯고 있잖아요. 저. 어! 네, 옛날에는 수입이. 저것도 가짜 쓴 거죠? 지금. 이 지역은. 아까 걔네들이에요? 풀을 잘 길러서 이렇게 소풀